자, 이번에는 이제 휴먼 IK를 통해서 2족하고 4족 캐릭터를 세팅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간단히 해봤죠? 맥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모션 빌드에서 했는데, 이제 세팅을 할때 약간 유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더 알아보고, 그리고 휴먼 IK에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A자 포즈 캐릭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션 빌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Send as new scene으로 해서 보내고요. 마찬가지로 맥스 카메라를 제가 지우고 Characterize시키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A자 포즈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동일하게 썼던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리타겟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타겟팅을 했을 때 아까 전에 T 포즈를 했을 때하고 A 포즈를 했을 때 캐릭터 보면은 팔이 이상하게 됐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스가 원본이죠. 원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A자 포즈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션 캡처라든가 이미 애니메이션 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떤 포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탠드 포즈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T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할 때, 아까 전에 데피니션 그 캐릭터 포즈 자체가 둘다 일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작업하는 캐릭터는 A자 모델인데,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경우는 T자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만큼 T자 모델과 A자 모델에서 각도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만큼 옵셋이 적용돼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는 전부 다 A자 포즈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런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A자 포즈면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소스와 타겟 두 개의 포즈를 일치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션 빌더로 가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A자 모델로 다시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얘를 우선 자, 이 상태에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우리가 definition A자일 때 definition을 했죠. 자, 여기에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다음 definition을 아예 지워버릴게요. definition을 지우고 definition 하기 전에 자,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물론 다리 같은 경우도 11자 형태로 얘랑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다리도 정확히 똑같이 리타깃팅이 되겠죠? 네, 지금 예제니까 팔만 이런 식으로 T자로 할게요. T자로 하고, 자, 아까 같이 똑같이 데피니션 한 다음에, 아이패드 갖고 와서, 락 걸어 두시고, 자, 그리고 리타깃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과 이 소스의 그 데피니션 형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리타겟팅을 한 다음에 베이크까지 다 했어. 그러면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옵셋된 만큼만 다시 적용시켜주면은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데피니션 전 단계에서 포즈를 일치시켜주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캐릭터를 준비를 하실 때 항상 캐릭터 카메라 정면은 캐릭터 정면이 돼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횡 스크롤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정면 뷰에서 측면이 보이게끔 만드는 경우도 가끔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 상태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측면이라도 항상 캐릭터 정면은 정면을 바라보게끔 세팅하는 게 좋아요.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기본 축이 마야랑 동일하게 Y 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Z 플러스 Z 방향이 바로 정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맥스는
이제 Y가 정면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족도 마찬가지예요. 사족을 데피니션 작업을 할 때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조인트가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캐릭터 뒷다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좀 각도로 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그 똑같은 각도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휘어진 상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휴먼 아키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제로 아까 전에 썼던 예제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캐릭터라이즈를 할때 조인트들을 이렇게 다 펼쳐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피니션 했을 때 보면 노란색이라고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일자 유지 다 했고 팔도 유지 다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컨트롤 리그 만들었죠. 이 캐릭터 컨트롤에 보면은 휴먼 아키 시스템에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널에서 할수 있는 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널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선택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할수 있는 게이 컨트롤러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크레이트 어그저리 피벗 그리고 크레이트 어그저리 이펙터라는 게 있어요. 그냥 줄여서 그냥 크레이트 피벗하고 크레이트 이펙터라고 할게요. 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발목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축이 현재 발목에 있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발목 회전하고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걷기 동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동작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축이 필요하게 돼요.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러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크레이트 피봇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봇이 생성되게 됩니다. 피봇의 위치를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다음 이렇게 하고 뒤꿈치 쪽에 제가 이렇게 갖다 놓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크레이트 피봇을 하게 되면은 이 매니플레이터가 아까 전에 화살표가 있었지만 화살표가 없어졌죠. 이 모드가 뜻하는 건 뭐냐면은 축을 이동할 때, 그렇죠? 축을 이동할 때에는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 됐다. 그러면은, 여기 이 윈도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는 아이콘 있죠?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별표로 된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피봇이 있죠? 자동으로 이 피봇 모드로 변하게 돼요. 그 다음, 얘를 만약에 애니메이션 한다든가 할 때에는 항상 오브젝트, 모델로 하셔야 돼요. 단축키는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로 움직여 보면은 뭐 풀바디를 해놓고요. 여기 풀바디하고 여기 파셜이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때 어떻게 쓰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세팅할 때는 풀바디로 놓고 세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이 뒤꿈치 축으로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 로테이트 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뒤꿈치에 로테이트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스트하고 제자리 갈 때에는 언도해도 되지만은 이게 사람 이렇게 맨 오른쪽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 기본 이 형태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축 같은 경우는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약간 바뀌었죠? 얘랑은 좀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축을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앞에 축에 있게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크레이트 피봇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앞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이게 좌우로 움직일 때 이쪽 신발 양 끝으로 또 축이 있으면 애니메이션 하기가 되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해서 또축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바깥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세팅할 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하다가 중간에 축이 필요해. 그러면 언제든지 축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위치시켜 볼까요?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로테이트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로테이트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파셜이 있었고 풀바디가 있죠. 풀바디가 있으면 좋은 게 내가 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바디가 전부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풀바디 시스템은 내가 오브젝트를 하나 움직일 때 보면은 그게 다른 몸이 다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즈를 잡을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모션 빌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풀바디거든요. 쭉 내리면은 몸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죠. 마찬가지로 풀바디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피봇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더라도 모든 게다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해도 되고 얘네들 갖고 해도 다 반응을 해요, 같이.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풀바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피봇이 생성되게 되면은 아이콘이 좀 다르죠? 얘는 녹색으로 해서 뭐 핀이 있는데 얘는 뭐 X표시가 돼 있죠? 여기서 선택할 때좀 선택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 작으면은. 그럼 이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얘가 갖고 있는 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이제 좀더 가독성 있게 만들고 싶다. 얘가 이제 너무 작죠? 원이.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좀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리소스 탭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프로퍼티스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값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쭉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게 마커 세팅스가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예요. 맨 끝에 마커 세팅스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사이즈 있죠? 사이즈. 요 스케일은 얘를 직접 키우는 게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컨트롤러를 스케일을 한게 아니라 얘가 컨트롤러 그 자체의 모양을 해야 되니까 얘를 뭐 키워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뭐한 200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자,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더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를 카피 페스트해서 이렇게 옆으로 뭐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걸 한번 좀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 축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고 또이축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중간중간에 원할 때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재미난 기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이펙터라는 게 있었죠. 자, 이펙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잡고 있다던가 뭐 아니면은 양손검을 들고 있을 때그 팔을 어디 특정한 부분에 고정을 하고 싶다든가 다리를 특정한 부분에 고정하고 싶을 때 그때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세팅 때 해도 되지만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애니메이션 할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고정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중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reate Effector 누르게 되면은 이 Effector는 이 컨트롤러가 있는 위치에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움직였을 때 보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양손검을 들고 있다. 그러면 한쪽 손에는 이펙터를 만들어서 그 이펙터를 이렇게 막대에다가 패런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한쪽 손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펙터는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 할때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한번 요거 갖고 애니메이션 하는 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펙터 중에 이펙터도 그렇고 얘 지워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클리어 이펙터, 엑스트라 이펙터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선택하고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럴 경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클리어 엑스트라 이펙터 하게 되면 다 지워져요. 그렇죠? 근데 뭐 특정 하나만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그냥 마우스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은 하나만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캐릭터 세팅 할때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내비게이터라고 있죠. 내비게이터 이쪽에서 여기 캐릭터가 지금 우리가 만든 이요 데피니션으로 정의한 얘를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자, 캐릭터를 선택을 해 보면은 여기에서 세팅하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유용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이 뭐냐면은 플로어 컨택이라고 해서 바닥을 인식해 주는 기능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이 점들을 기준으로 이 점들이 바닥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때 되게 유용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정의가 안돼 있는 상태라면은 얘 자꾸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땅 밑에까지 파고들잖아요. 근데 뭐 가끔가다 땅 밑에까지 파고드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해. 그러면은 굳이 세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뭐 게임 캐릭터 만들 때 애니메이션 할 때는 땅 밑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캐릭터 선택해 주시고 캐릭터 세팅 맨 밑에 가게 되면은 모디파이어라고 있어요. 모디파이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모디파이어. 그래서 얘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모디파이어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 플러 컨택스라고 있죠. 얘를 하게 되면은 플러 컨택이 기본적으로 다 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손바닥, 다음 발바닥, 그럼 손가락까지 돼요. 발가락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캐릭터에 돼 있다, 컨트롤러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손가락까지 다 인식을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과 손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Flow Contact Behavior, 이건 Always Sync에서 이거는 싱크로 맞추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Flow Contact, 그렇죠? Hand, 손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Fit 하고 해주고요.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테스트 잠깐 해보면은 쭉 올렸다가 아래 내리면은 바닥을 인식해서 더 이상 다리가 아래로 안 내려가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손도 선택하고 쭉 내리면은 자, 어때요? 손바닥이 이렇게 인식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인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손이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는 거를 확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마커들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제 이 마커는 이제 발의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 폭이라든가 길이 같은 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뭐 정교하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발 사이즈는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게 뭐 이 폭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 좋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각각은 안 움직이고, 각각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뒤꿈치는 좀 약간 짧게 한다든가,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자, 손바닥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은, 모션 빌더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자, 여기서 한 이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하고 예, 된것 같아요.
뭐 세팅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만 해 두시면은 뭐 양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하고 다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할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것 중에 또 간단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솔빙 쪽에 한번 가볼게요. 솔빙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여기 보면 리얼리스틱 숄더 솔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바이패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쇄골뼈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션빌더에서 이 쇄골뼈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쇄골뼈가 더 자동으로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얘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팔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팔이 자, 위로 움직일 때 보면은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쇄골뼈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쭉 움직이고 자, 저는 이제 100%로 일단 놔둬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움직여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당길 때 자동으로 자, 이렇게 쇄골뼈가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민감도 정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옵션이죠. 간단한 옵션이지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때 이런 쇄골뼈를 일일이 컨트롤하지 않는 일일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컨트롤러 달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슬라이더만 움직여주면은 얘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쇄골뼈가 움직이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움직이는 구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키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은 또롤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롤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불러올게요. 자, 연습하기 위해서 어셋 브라우저에서 튜토리얼 가면은 여기에 리얼 리그드라고 있네요. 얘를 애니메이션 없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롤 조인트들이 있어요. 롤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좀더 사실적인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보일 필요 없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컨트롤러 그렇죠? 조인트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보면은 쭉롤 조인트 지금 발목에 있는 롤 조인트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엉덩이가 쪼그라진다든가 그런 거 없이 지금 롤 조인트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손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돌리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롤 조인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롤 조인트 같은 경우는 세팅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 대신 여기 있는 수치값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세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롤 조인트만 제대로 인식시켜주게 되면은 이건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가, 이거, 이롤 조인트는 알아서 만들어져요. 컨트롤러는, 모션 빌더가. 네, 알아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데피니션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데피니션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화살표가 있죠? 연한 회색으로. 이게 바로 이제 롤 조인트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롤 조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롤 조인트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롤 조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롤 조인트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롤 조인트, 다음 자, 여기 손목 롤 조인트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각각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제가 주의할 거 있다고 그랬죠? 롤 조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라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리브라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롤 조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리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인라인 방식, 하나는 리브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라인 방식은 이렇게 조인트들이 하이라이키 구조로 쭉 연결되는 형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어깨 조인트고 여기가 팔꿈치 조인트면은 어깨 조인트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 구도를 갖고 있는 방식을 인라인이라고, 이거를 저도 인라인 방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리브 방식은 뭐냐면은 이파리 같이 얘네들이 일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어깨고 얘가 팔꿈치예요.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얘네들이 어깨 쪽으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리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롤 조인트 만들 때 어떤 걸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라인을 쓰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스킨 작업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인라인 구조로 쓰는데, 기본적으로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이 리프로 해가지고 좀 약간 세팅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팅을 할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마야 사용자 같은 경우는 마야에 보면 휴먼 IK 조인트가 있을 거예요. 휴먼 IK 조인트를 해가지고 썼는데 휴먼 IK 조인트를 쓰게 되면은 이게 리브 형식으로 조인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라인으로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리브로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떠요. 리브로 자동으로 이게 어사인이 돼버려요. 인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어사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사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사인할 때 데피니션 작업할 때 여기서 했죠? 또 하는 방식은 여기 캐릭터 데피니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일일이 뼈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여기에다 각각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거의 안 써요. 하지만은 이제 롤 조인트를 쓴다 할 때는 여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아져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인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쭉 가서 롤 있죠, 롤. 롤에 가서 자, 인라인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조인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리브 방식에는 지금 조인트가 없죠? 회색으로 잘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드랍 오브젝트 히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자, 레프트 암 롤이라고 있죠? 여기에 얘를 선택을 하고 마야는 이제 X를 누르고 되고 아니면은 맥스는 이제 Alt일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Alt하고 쭉 드래그해서 포암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트롤 리그를 만들게 되면은 모션 빌드가 그걸 인지를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인라인인 걸 인지를 하고 인라인에다가 자 이런 수치 값들을 자동으로 배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이거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민감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휘는 정도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휴먼 IK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기능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지금 현재 또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